이거는 클러치 슈안이면 구동계가 밀리는 거거든? 일단 뜯어서 확인을 해봐야 돼. 키로수로는 3100km뿐이 안 탔어. 근데 이 손님이 어제 그저께 중고로 샀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돼. 내가 봤을 때겐 이게 밀리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거는 지금 있는데. 차도 가끔씩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오일이 묻어서 밀리는 경우 오일이 묻어서 밀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새 거라 큰 크기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거 봐, 이거 봐봐. 이거 지금 기름 범벅이지 이거 이거.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게 문제인 거야. 잘하면 되겠네. 이거지, 봐봐. 기름이 잔뜩 묻었지.
아, 그거 맛이 없잖아. 이거 안 들어, 안 들어간 거지. 내가 봤을 때엔 이거 분명히 넘어졌던 거야. 넘어져서 꽤 장시간 있었던가 그랬었을 거야. 이게 그래서 기름이 역류해서 흘러들어간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 거야. 지금 상태에서는 시동 걸고 테스트하면 안 돼? 안 돼. 네. 이 지금 이 뚜껑 있잖아. 이게 세르모다 뚜껑이거든. 이 세르모다 뚜껑을 넣어주지 않으면 밴드스 기어가 나가버려. 주유할 때도 그러면 조심해야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거 탔던 탓 이거 넘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탔을 적에 그때도 소리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그때 잠깐 타가지고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한두 시간 뭐라 보니까 소리가 한두 시간? 예. 그때부터 나. 그래? 테스트. 잘 됐어. 이제 확인. 테스트. 나 한번 실전.